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순회 모금이 오늘 증평에서 열렸습니다. 오늘로 일곱 번째 순회 모금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어머니 부대가 순회 모금 행사장 분위기를 떠들썩하게 달궜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십시일반 사랑을 실천하는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 다달이 만 원씩 부었던 통장까지 모두 성금으로 내놨습니다. 우리 좋은 곳에 한번 여행을 가보자 하고서는 모아봤어요. 그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성금 하는 쪽으로 그 마음을 굳히고. 보살이 손으로 나눔과 배품을 배우는 어린 아이들. 전교생이 용돈을 모아 사랑을 실천하는 사춘기 청소년들까지. 사회적으로 음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뜻깊은 행사를 했다는 데에서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가슴에 달린 사랑의 열매가 매서운 추위를 힘겹게 견딜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살아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이렇게 복지 기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여 만에 6천여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다음 순회 모금은 오는 14일 충주 호암체육관으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